오늘의 주제는 바로 냉장고 파먹기입니다. 맛집의 깊은 맛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. 한번 빼먹으면 생색을 잊어먹진 않겠죠. 개운하게 딱 하고 떠먹을 수 있는 두부 털레기를 만들어 볼 거고요. 집에서 할 수 있는 맛있는 윤희 된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가 막히겠다 진짜. 느끼함을 완전 싹 잡아줄 파게장. 저희 가게 베스트 메뉴 가게할지. 이거 진짜 만들기 쉬운 방법이에요. 모든 재료의 맛이 극성치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돼요. 저만의 비법인데 오늘 공개하겠습니다. 냉장고를 파서 나온 재료로 이걸 만들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. 오늘의 주제는 바로 냉장고 파먹기입니다. 맛집의 깊은 맛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. 한번 빼먹으면 생색을 잊어먹지는 않겠죠. 개운하게 딱 하고 떠먹을 수 있는 두부 털레기를 만들어 볼 거고요. 집에서 할 수 있는 맛있는 윤희 된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맥히겠다 진짜. 느끼함을 완전 싹 잡아줄 파게장. 저희 가게 베스트 메뉴 가게할지. 이거 진짜 만들기 쉬운 방법이에요. 모든 재료의 맛이 극성치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돼요. 저만의 비법인데 오늘 공개하겠습니다. 냉장고를 파서 나온 재료로 이걸 만들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.